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카이오도에서 출시한 자제 침을 유용입니다. 좀 전에 이건 그거죠. 고지라, 신고지라 제2형태.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용이에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리볼텍 계열의 그겁니다. 여기에 상세한 제원이 쓰여 있으니까, KT 프로젝트 타케야식 자재 침을 용, 철록, 지조, 원형 제작, 후쿠모토, 토쿠, 잘 모르겠습니다. 타케야식이라고 해서 타케야 씨가 만든 줄 알았는데, 원형 제작하신 분이 후쿠모토 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버전 카토키인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조형 자체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써 있지만 뭐 그렇고요. 2015년경에 발매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록지조라고 하는 이 제품의 타이틀이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녹슨 철처럼 표현했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여기에 써 있는데 읽어볼 생각도 들지 않고. 그리고 지자이 우키모노라고 하는 이거, 이게 중요한데, 에도 시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발전한 금속 공예의 어떤 형태입니다. 얇은 철판 같은 걸 두드려서 붙이고 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요. 한국에는 이런 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는 문화재가 바로 없습니다. 예,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목이 빠졌는데 안 끼워집니다. 이게 바로 지자이 오키모노의 어떤 한계겠죠. 다 빠졌습니다. 공룡이 되었습니다. 수메르 벽화 같은 데 있는. 이게 좀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성 같은 것도 관절 자체의 고정성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만지다 보면 떨어지는, 그래서 좀 장식품으로만 쓰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노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게 저였는데요. 실패했어요. 자꾸 빠져서 가지고 놀 수는 없는 장난감이더라고요. 장난감이 아니죠, 뭐. 피규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이렇게 혓바닥도 조형이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요. 붙어 있습니다만 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끝부분만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잘 생겼습니다. 입도 열리고요. 뿔도 있고요. 수염도 있고. 눈도 돌아가거든요. 눈이 원래 이 제품을 사면 안쪽에 눈 돌리는데 쓰라고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빔 사벨로 할게요. 빔 사벨을 쓰면 눈 위치를 교체해 줄수 있습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좋은 제품이에요. 나이스 쿨 어메이징. 막 영어를 좀 섞으면 외국 사람들도 볼수 있겠죠. This is Oriental Dragon figure. Oriental Dragon figure made in Japan. 아, 아니구나. 공장은
다른 데 있지만.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시리즈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무사 해골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불상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불상 시리즈는 실제 절에서 보는 것보다 좀 많이 험악하게 생겨서 손이 안 닿는다고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피규어적인 재미가 좀 추구된 그런 거죠. 좀 흐리멍텅하게 생기고 실물 같았으면 저 같으면 구입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취향과는 좀 달랐어요. 아, 이런 제품들이죠. 이건 기린. 상상의 동물 기린입니다. 아마 고대에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이렇게 멋대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정설로는 기린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기린을 보고 저게 혹시 상상의 동물 기린 아닌가 해서 이름을 붙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창작이겠죠. 발 달린 뭐 원전에는 돼지코에 뭐 이런 멋없는 파츠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원래는 돼지코라는 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근슬쩍 아닌 척하고 있죠, 최근의 용들은. 여기에서도 날카롭게 생겼죠. 뭐 용 정도라면 어떤 시골 산 속에 썩은 우물물 같은데 초록색 물 된 곳 있죠. 그런데 들어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없는 게 더 건강에 좋겠지만 사람들의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파츠들이 자쿠 동력선처럼 끼워져 있으니까 막 돌아갑니다. 리볼텍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허리도 가동을 하고 이게 여의주라고 달려 있는 건데 손마다 구멍이 작게 있어서 끼울 수 있거든요. 뭐 왼손이 공식 설정이니까 왼손에 끼우고요. 뒷발에도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발가락도 설계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 관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유착되어서 안 움직이는 관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움직이지만 다른 건 안 움직여요. 원만한 가동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실물은 가동이 좀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회 특전이라고 이거 마디가 몇 개 더 들어있거든요. 원래는 좀 마디가 짧은 이런 미니멀한 용인데요. 이건 초회 특전 파츠를 허리 부분에 좀 연장을 시켜서 약간 길어졌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생각 외로 사용빈도가 좀 높은 그런 피규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규어나 로봇 완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구입 초반에 좀 많이 보거나 만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놓고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지는 편이지만 그런데 이건 좀 인싸토이라서 왠지 이걸 하나 같이 세워놓으면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를 지향하게 되거든요. 중화되는 거죠. 환경 미화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식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피규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평범한 어타쿠의 장식장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태에서 아, 참,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배치를 좀 하고. 자, 이게 평범한 오타쿠의 그 장식장 상태예요. 책장일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까지 몇 개 더 들어있으면 혼란이 가중되죠. 대체 뭐 하는 놈인가 싶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짜잔. 뜬뜬뜬, 뜬뜬뜬, 뜬뜬뜬뜬뜬 하면서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딱 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도 완전히 끝나버린 놈은 아니구나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아주 멋진 친구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 금속으로 된 제품 같은 것도 어디 절 같은 데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 사람이 없겠죠?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21세기. 자, 그러면 오늘 리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